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버나비 브렌트우드의 사우스야드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이전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사우스야드가 무려 8에이커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에이커의 공원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뒤에 보시는 공원과 두 동의 빌딩이 페이스 1, 그 중에서도 먼저 분양될 타워가 바로 이 이스트 타워인데요, 저희가 좀 자리를 이동해서 이스트 타워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첫 번째로 분양할 이스트 타워인데요. 이스트 타워는 36층이고요. 363세대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층과 2층은 리테일이나 오피스로 구성이 되고요. 3층부터 6층의 일부 유닛은 렌탈 유닛, 6층의 나머지 일부 유닛과 7층 이상부터는 온전하게 스트라타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에는 아웃도어 어메니티들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파티룸이라든지 게임룸 등이 있습니다. 웨스트타워에 있는 어메니티를 사용하실 때에는 저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두 타워의 남쪽으로 보시면 이 1에이커의 공원이 또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저층 유닛에서는 파크뷰를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원베드룸의 쇼룸을 보여드릴게요. 사우스야드는 총 두 가지의 원베드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 404스퀘어풋의 원베드룸 유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원베드룸 쇼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바로 이렇게 막힘없이 키친, 거실, 발코니까지 보이는 레이아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레이아웃이 답답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차 이제 주방을 보시면요, 불고 밀라노의 냉장고, 하단에는 당연히 냉동실이 이렇게 있고요. 파나소닉의 전자레인지, 폴고 밀라노의 오븐, 네, 상단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토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원볼 싱크, 이제 원베드룸의 원볼 싱크치고는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싱크대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또 역시나 폴고 밀라노의 디시워셔까지 이렇게 다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지금 키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404스퀘어풋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좀 큰 식탁을 놓기에는 공간이 조금 충분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쇼룸에는 이런 바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 테이블을 두시고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식사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공간 활용을 참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지금 쇼룸에서 이제 꾸며놓은 거울이지만 작은 유닛 같은 경우는 이런 거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공간을 크게 보이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에 맞는 소파를 두시고 TV 감상이나 영화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클로젯이 있는데요. 또 여기 쇼룸에서는 이 클로젯을 이런 선반과 책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옷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침대가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방 사이즈는 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침대 바로 옆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넓은 옷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바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싱크와 지금 메디슨 캐비넷이 보이는데요. 또 양쪽 문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열리는 이런 캐비넷이라서 수납 공간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베드룸의 화장실에는 이제 욕조 대신에 이런 샤워 부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엔트리 클로젯이죠. 여기다가 이제 외투나 신발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세탁기가 그리고 또 건조기가 이렇게 삼성 제품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404스퀘어풋짜리의 원베드룸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좀 이제 방문하기 전에는 조금 400대의 그런 이제 원베드룸이라서 너무 작지 않을까 또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렇게 혼자 또는 두 분이 사시기에는 또 충분한 공간으로 또 느껴져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E1 주니어 3베드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 면적은 835스퀘어풋 정도 되고요. 간략하게 좀 보자면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창문과 옷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니어 3베드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발코니가 또 상당히 커요. 206스퀘어풋의 큰 발코니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쇼룸에 들어오니까요, 바로 또 현관에 이렇게 거울과 키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풀사이즈의 일렉트롤럭스의 워셔와 드라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싱크가 이렇게 옆으로도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화장실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문과 옷장이 따로 없는 베드룸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쇼룸은 이제 따로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두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열면 싱글 매트리스를 놓으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여기 쇼룸에서는 책상을 두어서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엔트리 클러젯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엔트리 클러젯을 지나서 작은 방, 이제 세컨 베드룸이죠. 또 아기 방으로 이렇게 꾸며놨네요. 또 마찬가지로 옷장과 베드룸이 이렇게 있고요. 작은 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좀 키친이 바로 있는데요. 또 앞서 보셨던 쇼룸과는 다른 게 바로 이 컬러 스킴인데요. 원베드룸은 라이트 스킴이었다면 주니어 3베드룸 쇼룸은 다크 컬러 스킴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카운터탑, 캐비넷, 바닥 다 그레이 계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키친 앞에는 이렇게 또 식탁을 두실 수 있는 다이닝 룸이 있고요. 앞에 또 바로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식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풍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벽에 이렇게 데코가 돼 있잖아요. 이런 벽들은 다크 스킨과는 관련이 없고 실제로는 일반 이런 하얀 드라이월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개발사에서 조금 더 쇼룸을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디스플레이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긴 다 그냥 일반 드라이월로 이제 꾸며질 거고요. 이 맞은편에 또 이렇게 꽤 상당히 넓은 옷장이 있고요.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죠. 지금 화장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크 컬러 스킨이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 타일, 카운터탑, 뭐 캐비넷 모두 이렇게 조금 그레이 계열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니어 3베드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니어 3베드룸의 방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또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방을 사무실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이 장난감 방, 게스트룸 등등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플로어 플랜과 또 가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지금 6층부터 30층까지는 이 구조로 가고요. 그리고 31층부터 36층은 이 남향의 원베드룸이 합쳐져서 3베드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작은 주니어 원베드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베드룸에 별도의 창문이 없고 방문이 이제 스윙 도어가 아니라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베드룸 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북향의 작은 원베드룸과 남향의 큰 원베드룸 두 개로 구성이 되고요. 특징적인 걸 비교를 하자면요. 작은 사이즈의 원베드룸은 입구의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제 키친이 보이는 구조고요. 큰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기역적 키친이 있다는 게 작은 원베드룸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베드룸 사이즈가 큰 원베드룸은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 또 작은 원베드룸은 퀸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베드룸도 소개해드릴게요. 투베드룸은 709 스퀘어풋이고 각 코너 북동, 북서, 남서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에는 퀸 사이즈, 두 번째 베드룸에는 더블 베드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확인이 됩니다. 투베드룸 플러스 댄 특징적인 게 보시면 키친 옆에 이렇게 댄 공간이 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팬트리처럼 활용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니어 3베드룸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요. E1 그리고 북향의 E2 플랜이 있습니다. 두 플랜이 확실히 다른 레이아웃인데요. E2 플랜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실 또 이제 키친이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주니어 3베드룸임에도 불구하고 원베드룸과 거의 뭐 동일한 일자 키친이라는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팬트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기역자 키친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층 이상부터는 원베드룸 유닛이 합쳐져서 F플랜, 3베드룸 플랜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주니어 원베드룸은 50만 불 초반, 원베드룸은 50만 불 후반, 투베드룸은 80만 불 초반, 투베드룸 플러스 대는 80만 불 후반, 주니어 3베드룸은 9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사우스 야즈는 10층부터 19층을 원프라이스 프로그램 OPP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파짓은 원베드 미만은 20%, 투베드 이상은 15%, OPP가 아닌 유닛들은 전부 15%의 디파짓만 내시면 됩니다. 디파짓은 계약하실 때 5%
5%, 두 번째 디파짓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또 5%를 내시게 되고요. 세 번째 디파짓은 그로부터 9개월 후에 5%를 내시게 됩니다. OPP의 원베드룸 이하는 20% 디파짓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번째 디파짓은 세 번째 디파짓으로부터 6개월 후인 시점까지 5%를 내주시면 됩니다. 전매비의 경우 OPP 유닛은 5%, OPP가 아닌 유닛들은 1,000불이고요. 크레딧은 OPP가 아닌 유닛들은 크레딧 1%가 주어지니까요. 추후에 등기 이전하실 때 이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 치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앤덤의 사우스야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이 번합이라는 위치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렌트우드 지역의 프리세일을 놓치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좀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